제목이 뭐요? 정로를 걷는 인생.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붙드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종의 입술로 선포드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불이 되게 하셔서 변화되고 부흥되는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인가 생각하면서 그 길의 먼 곳까지 바라보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개의 갈림길에서 이왕이면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 속의 이삭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의 발 앞에 두 개의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이 갈림길 앞에서 그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갔을까요? 본문 1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1절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누구 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이 살던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흉년 앞에서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흉년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는 흉년이 찾아오자 그 즉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구하라 찾아가고 있었어요. 도움을 구해야 돼. 나 좀 도와달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흉년이 위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삭의 진정한 위기, 시련의 원인은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저자는 이런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기장에는 흉년의 날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다고 쓰여져 있습니까? 각자 생각해봐요. 뭐로 쓰여져 있는지. 성도는요, 위기 속에서 상황만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신령한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신령한 눈을 뜰지어다. 신령한 눈을 뜨고 살아야 해요. 독일 철학가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너라는 존재를 만날 때이다. 부버는 사람들은 나와 너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와 돈, 나와 환경, 나와 명예, 나와 직업과 같이 세상의 것들과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37살 때부터 사역을 정신없이, 그러니까 나는 나를 좀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거를 고백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의 것들과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고 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영원한 당신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날 때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는 자신이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 불을 붙은 불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삭의 흉년의 때에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이삭은 그랄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향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본문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먼저 하나님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려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레츠라고 쓰여져 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내려간다. 그러나 내려가지 말라 라는 말에는 영적으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죄의 자리로 내려가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보이지만 세상의 죄로 가득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믿음이 후퇴한다는 것이요, 영적으로 사망의 자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흉년의 때에 믿음의 십자가를 치고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의 넓은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내려가지 말라. 시작. 믿음의 길에서 내려가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에서 내려가지 말라. 계속해서 내려가던 이삭,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그분이 지시하신 땅, 즉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머물르라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거주하라는 말에는 떠나지 말고 계속 그 땅에 머물러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땅에 계속 머물라고 하실까요? 그곳은 이삭의 눈에는 흉년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이에요. 아이고 죽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받고 자꾸 이사 가려고 그래. 저 가게로 큰 데로 가면은 아이고 막 사람이 줄 서서 먹던 가게들 식당들요 큰 데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거를 딱 좁은 데 놔두고 큰 데로 갔는데 몇 달인데 가보면은 안 돼요. 이곳이 안 되는 곳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영안을 뜨고 다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돼요.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자, 우리 성경에는 만약에 너가 이 땅에 살면 이라는 조건처럼 번역되었지만 원어 성경에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라. 아주 강하게 명령했어요. 흉년이 왔다고 너가 떠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내가 머물라고 명령했다면 너는 머물러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신 맹세를 기억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전부 기업으로 주시는 것,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모두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전체는 이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직 수천 년 뒤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완성되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흉년 속에 찾아가셔서 완성된 미래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부름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복된 계획, 완성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면 시커먼 보자기로 쌓여있는 것만 보여. 난 죽겠네. 죽을 턱 같네. 나 이사 가야 돼. 그 시커먼 보자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흉년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4년 프랑스 미술가 협회에서 올해의 가장 멋진 그림, 멋진 그림의 수상자로 프란시스 모도론이라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구성과 예술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수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자는 모도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도론이 단상에 오르간 그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에게 양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도 왼손도 팔이 없었어요. 다 관중들이 놀랐습니다. 팔이 없어서. 기자들은 두 팔이 없이 어떻게 저런 멋진 그림을 그렸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도노는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절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름다움 저편에 있는 소망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성도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봅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습니다. 고난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눈물과 염려와 낙심이 가득한 우리 현실 저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국 신학자 찰스 헬러드 다드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그러나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두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므로 오늘 내가 사는 현실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사는 현실은, 그것까지 해줄까? 오늘 내가 사는 현실은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배 저 찬송하는 듯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그 섬세 깊도다. 어제 제가 카페를 갔어요. 차 한잔 먹기 위해서. 근데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내 눈에 너무 아름다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아이보리색으로 누가 이게 작품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뭐 이랬는데 내 눈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작품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착착 찍었는데 하나인데 옆에가 이쪽에도 유리문, 이쪽에도 유리문, 여기도 유리문.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도 찍혔고 이쪽에도 찍힌 거예요. 반사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게 작품이 된 거예요. 화장실에서. 오늘 여러분의 시야가 바뀌어질 저다. 그래서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야. 원망할 거리만 하는 거야. 왜 세상에 우리 집이 얼마나 아름다워도 여러분 각자 집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런데 그게 불평의 자리가 되면 어떡해요. 침대를 보니 우리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 식당에 들어가니까 아우 설거지도 안 했는데도 아름답다. 아멘 안 하네. 진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므로, 은혜가 있으면 오늘 내가 사는 현실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오늘이라는 거 얘기해야지. 시작. 오늘 내가 사는 현실은 아름답습니다. 절망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저편에 있는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장소로 옮길 저다. 하나님의 은혜의 저편에 있는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하고 소망에 충만하며 소망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더 이상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니? 이러고 저러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그 순종이 따라가야 돼.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순종했어요.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듣다라는 뜻 외에 들은 것을 이해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들은 것을 이해하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은 것을 이해했고 이해한 것을 전 인격을 통해서 실천을 했어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때문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도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귀가 열려 있어도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오늘 마음의 귀가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의 귀가 열릴저다. 아멘. 그러면 그런데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자기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꼭 축복받으라만 들어. 병 고친다는 것만 들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이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듣고 싶은 말씀만 듣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딱딱한 심령, 강박한 마음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막 나갔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가자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나에게 그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된다면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좋까? 이게 좋까? 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듣기 전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느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의 현실이 흉년 같아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다 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걸어라 하시면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져 넣는 것이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오늘 그냥 아멘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만난 흉년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말씀의 삶을 던지십시오.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에서 땅의 삶으로 내려가던 이삭은 그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주저없이 하나님의 머물러라 명령하신 그 땅에 머물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들은 것을 이해하고 삶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벌써 잊어버렸지. 들은 것을 이해하고 삶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럼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본문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 이삭은 농사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과 염소나 소를 키우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땅이었지만 이삭은 그 땅의 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 지은 첫 해에 백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백배를 얻었다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최고 최대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은 최고 최대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복 주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후원하시는 자의 삶에는 만사 형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번뿐이심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나도 열심히 하죠.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은혜의 장소 떠나지 말아요. 아멘. 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사야 48절 15절을 보니까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게 전담양 말이 아니죠? 형통하리라. 시작. 누구한테 오는 거야 지금? 아멘. 자, 민족 고유의 추석을 맞이하며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이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에는 모두 함께 모여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매일 속에 주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후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해요. 믿음으로 심고 순종한 자에게 백배나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이상하게 추석 때 설 때 되면은 왜 그렇게 가정에서 역사를 몰라 막 어떤 집은 막 그 맛있게 차려놓고 상을 엎어 막 싸우고 막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오늘 닭에 물러간다. 아멘. 오늘 말씀 받았어. 아주 행복해서 와 나는 행복한 자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자.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심고 순종한 자에게 백배나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어떻게 하지? 결단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정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